안녕하세요, 시드맨입니다. 네,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넷기어 AC2000에 해당되는 모델, 네, R6850이라는 모델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넷기어 하면은 아마 R7000 뭐 이런 모델들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모델은 뭐 8000번대 모델. 근데 이건 조금 아래급 모델입니다. 그렇지만 넷기어의 뭐 안정성 그리고 AS 뭐 이런 좋은 품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뭐 크게 좀 많이 작아졌어요. 그리고 이런 유미모 이런 기능들도 지원하고요. 여러 대의 뭐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뭐좀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. 가격은 너무 비싼 건 조금 부담되고 그렇지만 성능 좀 괜찮은 유문서 공유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제품이에요. 실제로도 많이 판매가 된 제품이기도 하고 보면 여기 보면은 앱을 네, 이런 앱을 이용해서 처음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요즘 나오는 유문서 공유기들이 대부분 다 앱을 지원합니다. 근데 앱을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집에 PC가 한 대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 요즘 가정에는 보면 PC를 안 쓰고, 그냥 스마트폰 뭐 이런 것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앱을 설치해서, 처음에 초기 설정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 넷기어는 초기 설정 과정 거쳐야만 인터넷 되고, 처음엔 안 그러면 그냥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만 자동 연결돼요. 일단, 공유기를 보면은, 상단 부분에 처음에 비닐이 덮여 있는데, 이 벗겨보면은 유광 재질로 돼서 상당히 좀 매끈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상단 부분 좀 먼지가 앉으면 이렇게 좀 먼지가 좀 보일 수는 있어요. 이 재질상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고, 안테나는 세 개가 보이는데, 기본으로 안테나가 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분리가 안 되고, 이제 기본은 좀 붙어 있고요. 앞부분은 이렇게 조금 좁게 돼 있고, 뒷부분은 좀 약간 이렇게 두꺼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. 뒷부분에도 보면 통풍구가 이렇게 넓게 보이고, 하단 부분에 통풍구가 이렇게, 넓게 있습니다.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벽에 고정이 가능하고요. 유분선 공유기는 뭐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, 가능하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확 트인 공간이 좋습니다. 가장 좋은 공간은 그냥 천장에다가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, 문제는 그러면 케이블 정리하는 것좀 번거롭고 해서, 제 경우에는 그냥 거실에 있는 거실장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거실장에 안 두고, 보이는 게 싫다 그래서 거실장 뒤쪽에 숨겨놓거나 아래쪽에 두시는 분도 있는데, 그건 무선 신호가 좀 멀리 퍼지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, 가능하면 조금 높은 위치에 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. 이 제품은 유선 랜 포트가 이제 4개가 있고요. 그리고 뒤쪽에 뭐 WPS도 있고 리셋 버튼도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이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커요. 뭐 예를 들면 밖에 뭐 거실을 자 아니 집을 오래 비운다거나 했을 때 전원을 끄고 나가고 싶은데 코드를 뽑기는 귀찮고 할때 뒤쪽에 있는 전원 버튼 눌러서 그냥 꺼둘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는 USB 3.0은 아니고 USB 2.0 포트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미디어 서버로 활용한다거나 뭐 간이나스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여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속도 같은 부분은 제가 벤치마크를 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속도는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. 근데 그래도 뭐 미디어 서버 용도로 활용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. 일단은 유문서 공유기를 설치를 해놨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거 같아요. 그냥 뭐 TV 본다거나 뭐 SSID 이용해서 뭐 무선 신호를 확인해 보소 아 연결해서 뭐 무선 인터넷 쓴다거나 평상시에는 설정 페이지 들어가서 뭐 설정할 일이 없긴 하죠. 벤치비 속도 측정을 해봤는데요. 유무선 공유기 바로 앞에서 해보면 속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. 스마트폰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다르긴 해서 실제 테스트한 결과를 볼 때는 스마트폰 어떤 걸로 테스트했는지 그 결과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속도 좀잘 나오는 편이고, 그리고 뭐 LG 스마트폰이 그 다음, 애플폰도 좀그 다음 정도의 속도가 좀 나옵니다. 보면 속도 테스트한 거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온 게 보이죠? 더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. 500 넘어갈 때도 있는데, 스마트폰에 따라서 속도 다르다는 거. 이거는 왜 말하냐면은 어떤 분들이 유문서 공유기를 아주 좋은 걸 바꿔놓고, 속도 낮게 나온다라고 하셨는데, 보니까 스마트폰이 엄청 구형인 거예요. 그러면, 보내는 곳에서 아무리 빨리 보내도 받는 쪽에서 느리면은 어차피 결론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게 되거든요.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겠지만 관리자 설정 페이지는 중요하죠.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. 관리 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기본과 고급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간단한 설정은 기본에서 모두 다 설정할 수 있고요.
좀더 고급적인 뭐 전문적인 설정은 고급에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.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 뭐 IP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설정 마법사에서 뭐 설정도 가능하고요. 근데 설정을 실제 처음에 할때 봐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ID에 대한 이름이나 이름 변경이나 또는 암호 같은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. 암호는 꼭 설정을 하고 쓰시는 게 좋겠고요. 게스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게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칩에 어떤 손이 왔을 때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를 알려주면 좀 그럴 겁니다. 그럴 때 게스트 네트워크를 잠깐 열어서 암호를 뭐 대충 뭐 아주 쉽게 뭐 1234567891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뭐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. 그리고 IPTV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BTV를 사용하고 있어요. BTV 쓰고 있는데 여기서 VLAN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이용하면은 BTV에서는 설정이 안 되고요. BTV에서 쓰실 때는 WAN 설정 여기서 IGMP 프록시 사용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체크가 돼 있어요. 근데 이걸 체크를 끄시면 인터넷이 됩니다. 네, 인터넷 되기 때문에 인터넷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IPTV가 화면에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체크를 끄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나머지 설정들 보면 랜 설정에도 보면은 뭐 이런 설정도 있고요. DHCP를 끄거나 켜거나 뭐 IP 대역을 바꾸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. 넷게어 같은 경우는 192.168.1. 이렇게 시작을 해요. 내부 네트워크가. 근데 만약 이걸 0.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와 뭐 동일하게 IP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IP를 변경하시면 됩니다. QoS 이런 거 설정도 가능하고 USB 저장장치에서는 레디쉐어라고 해서 가니나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HTTP로도 접속 가능하고 FTP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FTP 서버처럼 활용을 할수 있겠죠. 요즘 FTP 그 저장소를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쉽게 연결시켜주는 툴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요. 이것도 뭐 잔여보호나 뭐 액세스 제어, 뭐 사이트 차단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. 스케줄에서는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뭐 와이파이를 끝나거나 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자녀들을 포함해서 뭐 특정 시간대에는 뭐 인터넷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. 뭐 유선 연결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유무선 공유기의 상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고급 설정에 보면 뭐 무선 고급 설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뮤미모 이게 지금 켜져 있는데 뭐 이거 끈다거나 뭐 아주 세세하게 뭔가 설정한다거나 뭐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유동 그냥 DDNS죠.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고요. 들어와 보면은 꽤 많은 설정들이 가능해요. 근데 넷기어가 조금 안 바뀌는 게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뭐앱 UI가 좀 많이 바뀌어서 좀 이쁘게 좀 설정하는 게 가능한데 뭐 메뉴가 많진 않지만 네, 넷기어 공유기의 설정 페이지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. 지금까지 다 계속 이 모양입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트래픽 미터에서 이제 숫자로만 이렇게 표시돼요. 그래프, 요즘 그래프로도 표시되고, 뭐 실시간 그래프 표시되고, 뭐 이쁘게 표시되고, 기존의 거 내용들 이렇게 불러와서 볼수 있고,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얘는 이제 그런 설정은 없습니다. 네, 지금 아까 그 IPTV에 설정했던 게 이제 VLAN과 브릿지 설정 이 부분인데, 만약에 BTV 말고 다른 TV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서 설정해야 될수 있어요. 그 부분은 이제 영상 하단 링크를 둘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,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, 이 부분 들어와서 뭐 설정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서버를 뭐 운영한다거나 또는 뭐 특정 포트 포워딩 뭐 이런 거 해서 뭐 필요한다거나 IPTV를 설정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들어와서 바꾸게 되는데 그 외에는 크게 바꿀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유무선 공유기는 가끔만 껐다 켜주면 가장 좋긴 하지만 굳이 껐다 켜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. 넷겨만의 뭐 장점이기도 하죠.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뭐 뒀으니까 그것도 한번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가 되실 거니까. 네. 만약 궁금하신 점 있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